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팀장님, 이제 내일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담스러운 이슈들에 보다 민감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건가요? 현재로는? 뭐 그렇다기보다는 최근 들어 상승에 따른 일부 차익 매물이 매물을 이제 야기시킬 만한 요인들이 좀 많죠. 어제 장 마감 직전에 그 테슬라에 갑자기 매물이 쏟아졌던 10% 정도의 급락을 했던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한 포드. 네. 그다음에 스냅. 네. 이런 쪽이 그 실적을 미스하면서 지금 현재 시간으로 10% 넘게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즈니가 실적을 잘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쏟아지면서 보합. 그건 왜 그렇죠? 그다음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마이크로칩 테크. 네. 마이크로칩 테크는 실적이 잘 나왔는데 1.5%.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실적들을 보면 잘 나오는 거 인정.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한 1%, 2%. 근데 좀 크게 개선이 되면 좀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조금만 미스를 해도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죠. 그 부분에 좀 그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도 뭐 GM이라든지 뭐 머크라든지 뭐 이런 쪽에 실적 발표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폭을 좀 많이 뭐 반납을 했고 중국 증시도 지금 현재 오후로 가면서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2% 상승했다가 지금 0.7% 상승에 그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근본적인 요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또한 그 관련된 흐름을 좀 이어갈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오늘 뭐 트럼프 발언이야 큰 영향이 없었거든요. 시간외로도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 예상됐던 자기 자랑이었기 때문에 끝났고 아이와주 결선 네. 그 결과 자체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제지표를 보면 제조업 PMI 유럽 쪽에 발표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 어차피 심리지표들이기 때문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수치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잘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예상을 좀 하이해버리면 그게 또 시장에 좀 충격할 수가 있고 지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전부터 안 좋았다면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생각을 해보면 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오늘 같은 경우 또 미국에 수출입 통계가 발표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챙겨봐야 되고 거기다가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 네. 뭐 지난번에 제조업 지수는 정말 잘 나왔잖아요. 네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확장세로 돌아섰기 사실은 그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거에 반응을 했다는 게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었다는 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좀 돌아질 수는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면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지만 구타부터 막 말이 많았지만 핵심은 그냥 차익 매물 나올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만약에 그 예상치를 좀 하이하는 결과들이 나오면 시장에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업들의 실적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조그만한 충격에도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흔들림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하나하나 실적 발표에도 주목을 해보셔야겠네요. 자, 이런 거 보면 참 지금 장세는 유동성 장세다라는 생각도 들고 밸류의 부담을 여전히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미국장의 경우에는요. 알겠습니다.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 동시효과 상황에서 움직임은 이미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마감 결과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코스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상해 종합지수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종가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서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1시, 2시 구간부터 급격하게 좀 차익 매물이 나온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요. 결국은 코스피는 7.73포인트 정도의 상승으로 2165.63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한때 2180선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상당 부분 좀 반납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종료가 됐네요. 0.08포인트 강보합권으로 661.32로 오늘장을 마친 그런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장을 마무리하면서 차익매물이 나왔다는 점, 이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급적으로 가장 눈에 띄었던 거, 지금 현재 현물시장이 마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이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11,000계약 정도의 매도 우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외국인들은 오늘 4,500억 원 샀지만 선물, 외국인 쪽의 선물의 매매 동향 때문인지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의 매도가 오늘은 지수를 압박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마무리하기 전에 유가 얘기를 하셔야 되나요? 유가가 지금 중요한가요? 국제유가도 지금 현재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50달러 미만으로 빠졌잖아요. 예, 그거는 이탈했죠. 수요 부진, 수요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OPEC이 감산할 수도 있다라는 그 논의를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시장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현재 영향력을 하방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지금 현재는 국제유가가 50달러 이상으로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좀 부담을 갖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미국의 지난주 오늘 재고가 발표가 있으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있었던 시기잖아요. 네. 그리고 공포감이 좀 있었던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재고가 얼마만큼 그 재고가 늘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재고가 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네요. 그렇죠. 안 팔렸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유가까지, 국제 유가까지. 근데 좀 뭐 이렇게 감산의 얘기가 있을 때는 빠르게 반응을 하는데 이게 없었다는 것도 그것도 한번 일단은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국제 유가까지 계속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감 결과 알려드렸고요. 저희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상희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얼른 나으셔야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